예, 중간에 보면은 그 가전연경이라고 나옵니다. 이 종론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경전의 이름이죠. 아마 그 시대에 상당히 많은 수행자들한테 읽혀진 그런 경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정견이란 말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무 단상 그다음에 쾌라 또는 고행 등 양변을 여의는 것을 중도라 하고 정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가전자님이 물었던 것은 우리한테 말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유무 단상 쾌라 고행 등 양극단을 여의는 것을 정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곳에서는 정견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제법을 여실히 잘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제법 속에는 이와 같은 팔종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학습을 통해서 배워진 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습을 사유하고 실제 익혀서 이것이 자기 삶 속에서 드러난 팔종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배워진 사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익혀져서 자기 삶 속에서 나온 사제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전내에 물었을 때 정견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전에 한번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팔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팔종도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보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면 자기 류로 또는 그 민족의 습관으로 어떤 사건을 보도록 사전적으로 마치 말의 습성처럼 되어 있다라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판단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또다시 업에다 업을 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해심소라고 했죠. 이 지혜심소라고 하는 것이 마음작용인데 해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특별한 마음의 작용이 있는데 지금의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 개인이나 또는 지구 전체 상의 생명들이 함께 이루어진 판단을 오늘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판단하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가 새롭게 보려고 하면은 이 판단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자유스레지는 거예요. 즉, 그 판단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가? 라고 지켜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지켜보는 특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념이라고 부른다. 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망념이 있고, 하나는 정념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은 마음 가운데에다가 늘안 좋은 생각을 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과 사람 관계 또는 다른 관계 속에서 우리한테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은 좋은 경우보다 안 좋은 경우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다가 항상 기억을 전부 떠올려 보면은 좋은 기억은 당연하고 안 좋은 기억만 많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자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봐가지고 좋지 않는 기억이 많이 떠오른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준비된 사람이에요. 많이 앉아서 자기 지난 과정을 다 생각하고 서운한 감정들이 더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염이 지금 기억을 떠올렸죠? 현재 염이 서운하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떠오르니까 지금 삶이 불유쾌한 거죠. 반면에 자기 살아온 과정을 떠올려 보니까 그런 감정도 있지만 좋고 유쾌한 감정이 다 떠오른다. 기억이 떠오른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우리가 지내온 과정에 반성하지 않는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다시 그런 일을 또 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뭘 하냐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중생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명철하게 왜 일어났는지 살피지 않고 아픔 기억을 다시 재생산해내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불행한 삶을 추구해가고 실제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보다 불행한 삶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설사 자기가 지금 굉장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적인 삶과 그 안에 이면에서 들어있는 삶하고 다르거든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은 실제 우리 가운데 떠오른 기억 내용들이 유쾌한 것보다 불유쾌한 것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중생은 그 불유쾌한 삶을 어제 오늘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중생이 되고 불유쾌한 삶을 경험해서 그 삶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무슨 삶이 되냐면 수행자의 삶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인간과 인간관계 또는 인간과 자연관계 혼자 또 앉아서 생각을 내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더 많이 내느냐 따라서 수행자이면서 행복한 삶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고 수행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불행한 삶으로 가는 삶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떠올리면서. 그래서 그 염을 어떻게 떠올릴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억을. 그래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법을 잘 안 것이다. 부처님에서 말씀하신 사제법을 잘 알았으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다가 과거의 중생의 삶으로서 불유쾌한 환경과 삶을 만드는 기억들을 재생산하지 않고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통해서 배운 이 사제법을 잘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것을 잘 생각을 해서 전에 비판적 사고라고 했죠. 부처님 가르침을 비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가르침이 자기가 확고하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잘 가져야 돼.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알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비교하고 또 다른 경전, 다른 가르침 다 통해가지고 정말 사제법이야말로 바른 견해를 일으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져야 돼. 그게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생각을 마음 가운데다 떠오르려 해도 잠깐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된 것을 사유를 통해서 잘 되새기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자기가 정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 받아들여요. 그래야만 학습된 내용이 자기 몸에 맞는 옷처럼 딱 붙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 가운데 뛰어올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데 꼭 이런 내용만 이제 떠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이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을 할 때마다 중생으로 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나한테 발생하면은 그냥 판단을 하지 않고 일어나서 사라지는 과정을 쭉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자, 정념의 활동 중에 하나는 능동적으로 특별한 주제를 마음에 기억에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기억에 내고 있는 상태가 있는 상태가 하나 있고, 다른 상태는 그냥 일어난 모든 활동들을 지나가도록 놔두는 게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의식들이 생각이 일어나 사라지는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이는, 염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에서 주시하고 있거나 그냥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을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몸을 바르게 앉아가지고 아까 같은 상태로 딱 앉아서 의식이 깨어있기만 하면은 지금 몸의 상태를 자각하고 그 의식이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만들어내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다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면 안 돼요. 그냥 주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좌선이라든가 신신명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합니까? 움직임을 그쳐서 고요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가장 큰 움직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마음 가운데 무엇이 떠오르는데 그 떠오른 생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망상인 거예요. 그냥 떠오르면 그냥 떠오른 대로 놔두고 있으면 이것이 망상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자, 무언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자기한테 일어난 우주적 사건인 거예요. 이 우주적 사건에 대해서 일체의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은 점점 의대에 가까워지면 그 사건이 나한테 망념으로 작용하지 않고 우주적 진실된 사건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 보면은 적극적으로 화두를 마음에 띄어 올라가지고 아까 그 염이 떠올라서 오면 좋지만 안 올 때는 망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화두 이해는 우리가 망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화두의 일념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더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주시해 내는 특성들이 다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의식 상태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이 비슷한 것들이 인연처에서 계속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천재들은 다른 것들은 많이 숨어 있는데 특별한 부분만 강력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인류사에서 특별한 천재처럼 작용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보편의 우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식 내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연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온다. 그런데 주시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일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일념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일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망상표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도를 들다가 다른 생각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생각을 그냥 주시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 몸을 아까처럼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놓으면은 이 일어난 생각이 다음 찰나에다 영향을 주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계속 주시하면은 이 망상이 지속되어 가는 힘들이 계속 줄어들어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지금 그런 경험 능력이 적으니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습성에서 그런 일이 되니까 부처님이 보편적 수행 내용으로 이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있고 또 보고 있고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 자체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 생각이 안 올라오기를 바라거나 또는 그 생각이 오면은 기뻐하거나 또는 그 생각이 오면은 안 좋아하거나 이 세 가지거든요. 안 올라오기를 바라니까 뭐가 됩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쉬어야 되는데 망상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렬하거나 화두 일념이 되기는 마음이 강력하면은 수행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 내용상에서 뭘 축적이 가느냐면은 탐욕적 성향을 축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분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가만히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실제 내용은 뭘 쌓고 있느냐면은 탐심을 쌓고 있거나 진심을 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즉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망상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편안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눈 뜨고 모든 대상들이 안 보이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보이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만상에 이뤄진 일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은 내가 생각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이만하다 하면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가 많은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두를 죽고 있다가 망상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즉 하두에 다른 생각이 올라오면 아 그놈이 올라왔구나 이걸 그칠라 하지 말고 올라왔구나 하고 계속 그냥 편안하니 우리가 아주 그 어린애들이 눈앞에서 읽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보듯이 자기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또 하두 들어야지 해서 하두로 또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 되풀이할 때 하두 말할 때로 몸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몸은 아직 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러한 일어난 일들은 점점 약해지고 또 일어나더라 할지라도 이것을 편안하게 보는 마음이 성숙돼 커져요. 자, 그러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편안하게 보는 마음이 커졌으니까 내가 화두를 깨쳐가지고 견성을 하지 못했으라도 삶의 내용에 무엇이 증장했습니까? 해탈의 기운이 증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편안히 보도록 하는 훈련, 그것은 계속 끊임없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졸아버리면 일어난 현상들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사라지니까 증장이 안 되고 뭡니까? 수마만 증강되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크나큰 번뇌로 자는데 일상의 잠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일상에 경험했던 일들이 아주 많이 헝클어져 있어가지고 잠을 자면서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다음 삶을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잠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아요. 적당한 시간 좀 자야 돼요. 물론 뭐 잠이 없어진 분한테는 이거 해당이 안 되겠죠. 일상 수행자들은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그런 잠이의 잠을 자면은 이제 이것은 뭐가 되냐면 전부 다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우리한테 유익한 일도 되지만 번뇌 됩니다. 자, 앉아서 이제 졸면은 무엇을 증장시키냐면 끊임없이 번뇌를 증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자는 것도 번뇌를 증장시키고 있고 앉아서 하두를 들면서 하두 위에 다른 것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은 탐심과 분노를 증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내용상에서는 무엇이 증장됩니까? 탐진치 삼독이 끊임없이 증장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편안하게 보는 훈련을 하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인관계에서 전에는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줬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이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영향이 안 가고 이 사람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에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편안하게 비춰질 때부터가 무엇입니까? 사물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양한, 그 전까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편안하게 이해되진 그 폭만큼 뭐가 생기냐면 정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 폭이 안 생기면은 정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게 본다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일어난 망상도 편안하게 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건 망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망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앞에 흘러가는 하나의 현상이죠. 이 현상을 제거하려고 하면 망상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좋긴 하지만 하도 일념이 되면 좋지만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건인데 이것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제거하려고 힘을 쓰는 순간부터가 망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편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앉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만 편안해지지 않으면 좋은데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견이 아니다.
그래서 많이 앉아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편안하게 지내러 보면은 묘하게도 이 마음들이 다음 찰나에 요습을 남길 때도 편안하게 남겨요. 즉 탐심이나 진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힘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찰나에 점점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일어나더라도 편안해져요. 그러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세계를 보는 눈들이 넓어질 때 이 넓어진 만큼 세계를 새롭게 보고 이 새롭게 보는 것이 커졌을 때 비로소 정견의 맛을 보고 그걸 통해서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사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 사유가 옳으니까 내가 보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바라라고 자기한테도 이야기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정념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엇한데? 아무 선입견 없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하두가 오면 하두를 지켜보고 하두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지켜보고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지켜보고 다른 사람이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라 지켜보고 무엇이라고 저렇게 하니까 나쁘다 저렇게 하니까 옳다라고 하는 판단은 다른 사람한테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옳다 그르다는 시비 분별의 척도는 철저히 중생의 업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폭들이 넓어졌을 때 이해인데 이 이해는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면 자비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 뜻대로 안 전진 사람들을 보거나 얘가 오면 그것이 불륙해서 함께 어울릴 수 없는데 아, 이제 점점 그런 폭들이 넓어지니까 이해하면서 함께 어울려 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와 자비가 생겼을 때 나는 정념 수행이 잘 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유무라고 하는 것이 결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정념 수행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 결정되어 있거나 무로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보았습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부처님 시대에 훨씬 이전에 예를 들면 그 저쪽에 이제 그 인도로 보면 인도에 하나는 이쪽 강으로 흐르고 하나는 이쪽 강으로 흐르는데 저쪽 저 중동 쪽으로 흘러가는 강에서 이 모래에 묻혀 있는 옛 도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도시 속에 있어서 토우 같은 그런 것을 보면은 결과부자하고 딱 앉아있는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려 5,6천년 전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5,6천년부터 인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런 요가적 명상 수행을 했는 거예요. 그 요가 학파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과 또 이제 지배층인 브라만족들 위해서 형성된 오늘날 같으면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사고가 전 세계를 지배하듯이 당시 인도에서 힘 있는 그룹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전 인도를 지배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야 편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누천년 동안 익혀온 사고 방식대로 세계를 보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뭘로 봅니까? 신의 형상을 구체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딱 끊는 거예요. 불교의 정념수행. 그래가지고 이걸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이것이 깊어지면은 아울러서 앞서 말한 대로 정견이 넓어지는 거예요. 정념이. 깊어지면 정념이 넓어지고 사유가 바르게 되고 이제 말이. 말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업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그 민족이 쓰고 있는 언어 습관이 민족의 공통적인 업이라고 했는데 내 말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활동이 바꿔지고 자기가 어디 살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이어간다. 그래 이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염들이 염념으로 상속해 가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염념 상속인데 앞서 말했을 때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에서 만일에 동일한 것이 유라거나 무로 결정됐으면 상속의 이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된 유로 가는 거죠.
유가 됐으니까, 이미 결정됐으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브라만의 신분을 가진 유는 지속적으로 자손들이 브라만 유예요. 브라만 크사트리아의 유는 지속적으로 크사트리아 유인데, 크사트리아 유 속에는 브라만은 무죠. 그러니까 크사트리아가 브라만의 유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수두라는 유지만 그 속에 브라만은 무요예요. 이 학이 결정되어 있으면 염렴삼속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와 같은 유거나, 즉 브라만의 유와 브라만 속에는 수두라는 무예요. 수두라는 무니까 옛날 우리가 양반 시절에 양반이 노동을 하면 양반이 아니다 하시피 하듯이, 브라만 계급은 노동을 하면은 신성에 입에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두라는 타고날 때 수두라의 유는 노동의 유예요. 브라만의 유는 노동의 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기체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 대대생손의 브라만은 브라만은 유, 수두라는 수두라의 유, 크사트리아는 크사트리아의 유로 가는 거예요. 여성은 또 같은 브라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라도 여성은 학습권의 무예요. 브라만의 남성은 학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권은 브라만의 남성한테만 유예요. 브라만의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학습권이 무예요.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 학습할 때 여성들이 학습에 나오니까 그 문제가 발생했죠. 지금 많은 이슬람의 근본 원리주의 같은 분들은, 물론 아마 해석상의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 여성이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정해진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브라만 신이 정해진 율법에 브라만 집안의 여성이 학습을 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근본 무예요. 학습권이 근본 무.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수두라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아직도 삶이 참 뭐 가슴 아프지. 그러나 브라만도 물론 이제 힘든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인도 사회에 잘 사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그룹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생각으로만 상속되기는 하나 자손 대대로 상속돼 간다라고 끊임없이 부처님 나오기 이전에 3000년 동안 학습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내서 그런 유가 없다. 그런 유가. 그런 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유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진리의 유무 논쟁이 아니고 그 당시 산 사람의 삶을 결정짓게 하는 그런 요소들인 거예요. 당시에 브라만들이 생각할 때 불교를 얼마나 안 좋게 생각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헌법에 공식적으로 수드라 계급이니 무슨 브라만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잘 되면 수드라도 학습해서 장관도 되고 이제 거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회 통념상 아직도 수드라에 대한 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드라들이, 수드라 계급 때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개종을 해요. 나 힌두교 안 믿겠다. 불교는 근원적으로 그런 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인도의 주제 사례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주류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주류 사회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광고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면, 불교는 천민의 종교다라고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결정유나 결정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념은 뭡니까? 끊임없이 학습된 데 이 사제 학습 내용을 배운 게 아니라 브라만의 기억 속에 남게 할 것은 여성이면은 나는 학습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일에 그 여성이 학습하자고 달라들게 되면 그 사회에서 매장되고 도태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브라만 신분의 남성하고 천민의 여성하고 결혼하면
아주 문제 있는 어디 지역, 그러니까 옛날에 그 습성이 많은 지역에서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마을 사람의 주민들이, 특히 브라만 계급들이 여성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브라만의 신성한 피를 더럽혔다고 해요. 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념할 때는 뭘 합니까? 항상 여성으로서의 어떤 것을 잃지 않도록 정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념을 염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런 염들을 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염을 이제 사제라든가 아까 앞서 말했더라도 그냥 그 생각들을 지켜놓고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단순히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수행한다고 앉아있어서 하면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에다 생각을 더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없어지고 없어지는데 궁극에서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이 상속되어 있는 것들은 사라집니다. 물론 이제 선종에 왔었을 때는 이렇게 점차적인 말보다는 특히 돈종선에서는 약간 좀 이야기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와 이 8종도의 정념 수용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켜봐서 염려함으로 내가 정견을 통해서 익혀진 사유의 생각들이 이어져 가는 것이 뭐냐면 정진입니다. 정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손방에 앉아가지고 몸과 마음의 그런 기운들이 예속되지 않으면 정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앉은 것은 좌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 뭡니까? 마조도의라고 하는 데서 일어난 일이 그거다입니다. 앉아있는 형태가 좌선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만도 않아요. 일본의 조동종은, 물론 일본 조동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한 시간 앉으면 한 시간 부채라고 말해요. 근데 이 앉아있음을, 이 이야기는 이제 뭐 올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부채가 되느냐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앉아봤잖아요. 결과와 부자를 쫙 하고, 결과와 대기가 무지하게 어렵지만, 쫙 하고 면벽을, 그 사람들은 면벽을 합니다. 면벽을 하고 딱 앉아있으면 우리는 이제 코끝을 보지만 면벽을 하고 벽에 가까이 이렇게 가서 앉아있으면 눈이 대상을 분별하는 그런 것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더라도 가까이 보면 볼수록 눈의 분별력이 사라지면서 대신에 요즘에 이제 그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 특별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만으로 되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계속 보고 있으면 단순히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막 무지개 빛깔 같은 게 나와요. 왜 나오느냐 하면 눈을 계속 지그시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은 눈이 피로해지면서 이것을 습관적으로 선으로 분석하던 색채 감각이 사라지고 혼란스럽게 나면서 우리 내적으로 감춰져 있는 색채를 분석하는 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눈앞에 막 이상한 막 색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면벽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벽을 가까이 대고 있으면 우리 사고나 눈이나 이런 전체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분별해왔던 분별 내용이 점점 흐트러지면서 우리 내적으로 갈무리 되고 감춰져 있던 어떤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벽에 딱 대고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이렇게 뜨고 있으면서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보편적 여무세계로부터 새로운 여무세계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겨있습니까?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형성된 앉음, 그 자체가 불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앉아있음의 효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앉아있음만이 마치 좌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한편은 그와 같이 잘 정돈된 앉아있음 자체는
우리도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불을 만들어내는데 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영이 현재로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지 않고 잠들면 그런 일이 안 된다. 설사 잠들면서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계를 해석하고 새롭게 자기 업을 바꾸는데 큰 힘을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하튼 정전이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부처를 향해서 딱 결정성이 정자는 한편으로서는 고요하게 앉아서 우리 마음 자리에 새로운 그 염의 세계를 구성해내지만 다른 한편은 부처를 향한 길로 딱 들어선 거예요. 정의, 결정적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면서 다시 정견이 넓어집니다. 자, 세계가 점점 넓어집니다. 세계가 점점 넓어지면은 드디어 한계 없는 세계를 경험하는데 그때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공을 경험합니다. 자, 공은 다시 말하면 의식의 한계가 사라졌을 때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현상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끊임없이 과거에 익혀왔었던 사념들의 한계 속을 통해서 세계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 안 경험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을 버리면은 드디어 모든 견해로부터 자유스러워지면서 견해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영역의 의식이 사라져버려요. 그때 독전적으로 공에 들어가는데 이때 공에 딱 들어가면은 유를 상대한 공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암도 못도 다 초월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것을 완벽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설사 제가 그걸 제대로 다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 그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구조 때문에 이해가 서로 다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경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서 자유로움이 형성됐을 이 두 가지 폭이 넓어지는 것이 한편으로는 견해가 넓어져서 정념 수행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공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벽을 열고 공의 세계를 계속 넓혀가다가 궁극적으로 염이 완벽하니 다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팔정도가 완성돼서 니르바나를 성취한다. 그래서 멸도에서 도가 돼.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유나 무로 결정되어 있다 하면은 일어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유무의 단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라고 하는 것은 있던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애초부터 무일 수도 있지만은 단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유가 지속돼 가는 거죠. 애초부터 유가 지속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상견이에요. 그러니까 상견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정견 어떤 것이 정견입니까? 유는 상견이고, 무는 이제 단견이 되는 거죠. 유인과 상인데,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있으면 이걸 상이라고 부르지 않은데, 브라만은 안쪽에, 브라만으로서의 아트만이 항상 존재해서 영원히 이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견인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수두라는 상무가 되는 거예요. 이 무도 상견이에요. 없음이지만 상견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단견이는 뭐냐면, 이런 있던 것들이 있다가 완벽하니 갑자기 끊겨져가지고, 다음 찰나에 연속되어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은 끝이라든가, 뭐 하면 한다든가 하는 식의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떠한 어떠한 것이 있다가 사라진다라고 보는 것인데, 앞서 말할 때 우리의 아래식세의 경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무수한 정보들이 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순간 아래식 자체가 가만히 있고 그 속에 정보가 들어온 게 아니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순간 아래식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바닷물이 저렇게 강력하지만 바닷물에다가 물을 한 방울 넣으면은
한 방울 넣은 것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우리가 바닷물이 짜진 것을 잘 짜고 더운 것을 거만히 못하지만 큰 비가 와가지고 황하나 장경이나 낙동강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려가면 바닷물의 염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이 되면 염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변화가 오듯이 바다 전체로서 실제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과로 전찰나가 변화해서 새 찰나가 생겼지만은 이것이 그런 것으로는 단처럼 보이는데 이 변화 속에 과거의 정보 내용이 들어있는 것에 비해서는 상속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유가 완벽한 무로 들어가지 않는 데 대해서 상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견이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무가 유로 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무가 완벽히 사라지고 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무에 자유롭게 인연 따라 흐르기 때문에 불교에서 부를 때는 뭐라고 합니까? 비유, 비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브라만도 유구나 뭡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 있게 살면은 그 사람의 특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무엇이 과거에 무엇인가 그런 것이 주어져서 지금 자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지금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경 같은 데서는 백정이 도끼를 넣는 순간 부처가 됐다고 하는 말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백정이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완벽하니 백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개념상. 그러나 그와 같지 않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백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소실되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백정으로서 무엇이 무가 돼가지고 부처로서 새롭게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가 상상에 살아있어도 전에처럼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 내용이 완벽히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바뀌네. 그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뭡니까? 정오, 천명이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정정이 잘 익으려면 부처로서의 활동과 부처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생으로서 결정적 유거나 부처로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결정적 무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처 될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이제 한번 말할 때 유식 중에서 오정각별설이라고 할 때 천재는 성불하지 못한다. 천재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불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대성 소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승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대성으로 가는 게서 다섯 가지 종성을 구별했는데 그걸 이제 비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종성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 성향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활동을 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중생업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즉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학습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깨달음에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결정적으로 천재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다음 찰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유나 결정적인 무가 아니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 또는 무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유식에서 오종각별설을 나가지고 성품을 나누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결정유나 결정무는 아니다 이겁니다. 무엇을 토대로 말하고 있느냐? 업을, 즉 무슨 업을 짓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정업을 짓고 있으면 지금까지 잘못된 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업을 바꿔서 부처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망령이 들어가지고 잘못 살면은
부처가 될 기약이 거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성품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성품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이가 올곧은 수행자냐 중생이냐고 나눈지 그 사람의 무슨 특정적인 유무가 있어서 그 일을 나누지 않는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는 브라만을 보거나 수드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분은 그래서 스승을 구할 때 12년도 오래지 않다라고 해요. 12년도. 스승한테 절대적 기의심이 생길 정도로 어떤 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금생에 우리가 수행하는데 별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이한테 결정적인 기의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앙굴리 라마입니까? 누굽니까? 부처님 시대에 스승한테 결정적 신심을 낸 사람이 그 스승이 이제 제자를 잘못 나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이제 잘못된 대로 인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는 엄청난 신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너희가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그 사람 뭐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목걸이 몇 개를 만들어 오면은 너는 그 우리말로 하면 도통한다 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을 이렇게 죽여서 목걸이를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과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그 사람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색적 내용은 악업이지만 그이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 신심은 이 악업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악업을 진 사람도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현재적으로 보면은 나쁜 악업이지만 결정적 신심을 낼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우리는 사실상 이제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져 버려요. 뭐 스승에 대해서도 저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12년간 그렇게 보는 사람도 드물고 일본 같은데도 요즘 같은데 인가를 한번 맡는데요. 일본은 우리하고 이제 하두를 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만은 그걸 언뜻 들으면 우리는 한 가지 하두면 만통한다. 아, 이 말도 맞지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하두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며칠마다 한 번씩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언뜻 들으면은 우리가 무슨 하두를 하나 통하면 다 통하지. 계속해서 하두를 주느냐. 그런데 제 생각에 보니까, 가만히 그 생각해 보니까, 계속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 문제 던져줬다가 한 3일 열심히 해보니까 그 스승이 이거 됐다. 또 다른 거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결제철 같은 데 보면은 하루에 의무적으로 몇 번씩 들어가요. 그 어떤 기간에는. 그래서 하루에 막 계속 조실방에 들어가가지고 점검을 받아야 돼. 이건 의무입니다. 조실도 의무고 수행자도 의무예요. 가서 말하고 대답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하두를 던져줘가지고 뭐냐 물은 거지. 그러면 이제 제자가 뭐라고 말하면은 아니다 하다가 한 며칠 지나서 보니까 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은 완성은 안 됐지만 됐다 라고 또 다른 걸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과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오랫동안 하냐면은 15년에서 25년을 하는 거예요. 한 스승 밑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탁마하고 대답하면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스승 밑에서 물론 사회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가라고 하는 것 있기를 하겠지만은 그 밑에서 하더라고요. 그 요즘에는 이제 뭐 한 20년 이상 넘은 것이 인가 받기까지는 보통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일본에 유학한 스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 스님도 뭐 한 12년 정도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심을 가지고 정진을 계속해서 업을 바꾸는 업이 바뀌어지는 내용에서 유무의 결정성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깨달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누구나 가능한 삶이 되는 거예요. 브라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수드라가 못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수드라만 되거나 브라만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결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유무단산견에 결정된 어떠한 것도 세상엔 없고 인연에 의해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겠습니다.